오토바이네요. 오토바이. 네. 이곳이 어딘가요? 한남대교. 한남대교 남단에서 북단으로 네, 오토바이가 가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가다가 앞차가 브레이크 잡네요. 같이 오토바이도 멈추는데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아니. 아이고, 이런. 많이 다치지 않으셨나요? 예. 아니, 뒤에서 오던 차가 그냥 들이받았어요. 잠깐, 내 오토바이 앞을 잠깐 못 보신 것 같죠? 예, 꽝. 퀵 서비스를 업으라고 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이 많이 위험합니다. 예. 여기서 그냥 뒤와서 쾅. 그런데 보호장구를 하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호장구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올립니다. 지난 3월 10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남대교 지나가다가요. 막히는 구간이라서 속도 줄이고 있는 상태에서 뒤차가 제대로 꽝. 뒤차가 저를 때리고 제가 또 다시 앞차를 꽝. 네. 저랑 앞차랑 한 7, 8m 거리가 있었는데요. 네. 천천히, 완전히 멈춘 간에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꽝. 제가 앞차까지 날아가서 2차 충격을 받고 또제 오토바이도 앞차랑 부딪혔습니다. 오토바이는 폐차했습니다. 수리비가 네, 오토바이 값보다 더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보호장구 덕분에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예. 보호장구는 무릎 보호대, 가슴 보호대, 상체 관절 보호대, 헬멧 장갑입니다. 보호장구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사고이기에 작은 도움이라도 될까 싶어서 제보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호장구. 자, 쭉. 장갑, 그다음에 헬멧, 무릎 보호대, 또 관절 보호대, 또 여기, 이 갑옷처럼 여기 또 여기 있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서 나 천천히 가고 있는데 뒤에서 꽝! 아이쿠, 예. 여기다 이제 딱 네. 그렇게 다, 가슴 보호대라고 그렇게 얘기하나요? 네. 이분께 보호장구의 필요성을 일깨워주신 이분께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거 블랙박스가 헬멧에 다른 거군요. 액션캠이군요. 폐차하고 오토바이 새로 구입하실 거죠? 오토바이 다시라고 블랙박스 좋은 거 있어요. 요거요. 요거, 드림하이 지네 시스템. 거기서 나온, MVR S1. 이게 좋은 거예요. 이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새로 오토바이 구입하신 다음에, 장착하십시오. 자, 이분은요. 이분은 보호장구 덕분에 저렇게 큰 사고였는데 뒤에서 꽝 하고 앞차까지 날아갔는데도 크게 다치지 않으셨대요. 이와 비교할 수 있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 트럭이 가고 있어요. 앞에 트럭이 침대 매트리스를 싣고 가나요? 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매트리스 떨어진다. 이런. 저 측근이 풀리면서, 이런. 아이고, 이런. 아니, 근데, 여기서요. 매트리스가, 아이고,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여기서부터 요거 한 칸, 네, 요거 한 칸, 두 칸, 두칸 반, 20m 될까요? 제한속도 50도로 해서 못 멈추죠. 예, 그리고 여기 침대에 올라타는 바람에 넘어졌어요. 아이, 근데 이게 뭐예요? 마지막에 헬멧. 아니, 헬멧이 벗겨지면 되나요? 자칫 잘못하면 부엉 또 떨어지면서 머리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근데 뒤에서 오던 차가 또한번 과항했대요. 다행히, 이 오토바이 운전자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네, 두 번째는 사고 안 당하고요. 오토바이로 뒤차가 때렸답니다. 그러면, 이번 사고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라는 것이 궁금하신데요. 일단, 앞에서 저 침대 매트리스 떨어졌으니까, 화물 추락 방지 의무 위반 12대 중과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앞차 운전자는 그걸로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뒤차 앞차랑 이제 뒤에서 들이받은 또 들이받은 이제 그 앞에 침대 떨어뜨 매트리 떨어뜨린 차랑 뒤에서 오토바이 들이받은 차랑 그것은 오토바이 망가진 것이 두 번째로 들이받아 더 많이 망가진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이제 과실 비율로 또 서로 따져야 되겠죠. 근데 두 번째 또 충격한 게 우선 오토바이 바퀴만 붙여갖고 두 번째는 더 손상된 게 없다 그러면 뒤에 거는 안전거리 미확보는 있긴 하지만 뒤는 이제 빼고 얘기가 될 텐데요. 그것은 이제 오토바이 부분이니까 다행인데요. 만약에 블박스 운전자 다쳤으면 진짜 뒤차가 또 한 번 들이받았으면 만약 뒤차가 역과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뒤차가 그래도 어느 정도 거리를 지켜줘서 그나마 망정이었지 예, 이 정도였지 뒤차가 가까이 따라왔으면 어휴 저는 어쩌면 살아있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예, 이 헬멧이 아 헬멧 근데 이 바가지네 이 끈이 없네 아니 헬멧을 아, 헬멧은 여덟 언저만 놓고 다니는 거, 하하. 단속은 안 당하지만, 저거 매우 위험하죠. 붕 떨어지면, 예. 지금은 그 매트리스 밟고서 옆으로 넘어져서 망정이죠. 만약에 붕 떨어지면 헬멧 날라가고 사람 머리 뚝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이번 사고는, 아, 불박 오토바이에게는 뭐, 잘못이 없어 보이죠? 예. 더 안전거리 지켰어야 된다? 아, 이 정도면, 시내에서 이 정도면은, 뭐, 예. 근데 문제는, 이 헬멧 때, 뭐야, 매트리스. 이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요거는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잘못이 없어야 옳겠다는 의견입니다. 네. 이렇게 짐 싣고 다니시는 분들 좀, 제발 꽉 좀 묶어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 아, 이분께서, 경찰에서 앞차 12대 중과실로, 네, 지금 조사 중이고요. 뒤차가 조금이라도 빨랐거나 또는 거리가 갖고 왔으면 좀 큰일 날 뻔 했습니다. 짐 싣고 다니시는 분들에게 꼭 교훈이 됐으면 합니다. 자칫하면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화물 적재시 제대로 고정하시고 그물망 씌우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보합니다. 아, 저는 이 제보자분께 헬멧 딸깍 하시라고 네,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참 좋은 운전자 상해보험 한문철의 초기대응 플랜.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비롯한 중대법규 위반 사고, 무단횡단 사망 사고를 일으켰을 때 경찰 단계에서 무척 불안하고 답답하실 겁니다. 사고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데 왜 운전자 보험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걸까요? 그래서 저 한문철이 DB손해보험과 함께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을 만들었습니다.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